왕궁 장씨는 전하의 교지를 받으시오. 상궁 장가 옥정을 종사품 수건에 봉하노니 상숙배 올리시오. 마마 감축드리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수건마마. 수건마마. 감축드리옵니다, 수건마마. 감축드리옵니다, 수건마마. 감축드리옵니다, 수건마마. 전하, 감모 드시옵니다. 속히 강령전으로 드시옵소서. 뜨거운 차를 대령하라 명하오리까. 하오시면 온주를 내오라며. 경선아. 예, 전하. 너는 언제나 말이 너무 많아. 하오나, 곧 경연에 임하실 시각이. 신료들을 모두 밖으로 부르거라. 아니, 신료들을 어찌 밖으로. 날씨가 좋지 않느냐. 어울려 격구나 한판 해야겠다. 비비마마 납시오. 비비마마를 배웁니다. 비비마마를 배웁니다. 문을 두려옵니다. 기기비라 하옵니다. 자네에 대한 칭찬이 하도 자자하여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역시 재색을 겸비한 듯 보이네. 과찬이시옵니다. 이빨은 소리가 아니네. 여기 있는 후궁들이 폐하의 성운을 못 입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게야. 자네 같은 사람이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한데 감히 어딜 껴들겠는가. 더군다나 이 네 명부도 자네가 맡아왔다지. 휘정원 자금 관리도 아주 잘 해냈고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지. 자네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니 앞으로 황후전조례는 자네가 맡아주게. 그건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황후마마께서 하셔야. 지금 난 자네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네. 자신이 없는 걸 어찌 맡겠는가. 하오나 마마. 다들 들었는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 이 네 명분은 여기 기귀비가 맡을 것이네. 그러니 다들 협심해서 귀비를 돕게.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함은 잘 받으셨죠? 네, 잘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과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과분하긴요. 저희는 황후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 의자는 황실 대대로 이어오는 품위와 반듯함의 상징입니다. 내가 잘 쓰고 물려드릴 테니 부디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힘을 갖춘 훌륭한 황후가 돼서 이 의자를 더욱 빛내주세요. 아직은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온몸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마. 아이고. 그런데 가져오신 건 뭡니까? 저희 아빠가 두 분 마마께 감사의 의미로 준비한 이불이에요. 아, 혼수는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불 한 채씩은 꼭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나. 꽃수가 참 곱습니다. 오늘 당장 덮고 자야겠어요. 부원군께 고맙단 말씀 꼭 전해주세요. 공정희씨! 아유, 공정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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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꼭 들어가야겠지요? 네가 자초한 일 아니더냐. 정 못 견디겠으면 네 입으로 그 직강에게 사실을 밝히거라. 이제야 좀 볼만하구나. 어떠하냐? 전하, 검산의 결과 모든 행과 열을 더한 값이 17,985으로 일치하옵니다. 내가 온전히 모두 가져야 마땅한 권력이다. 그게 나의 조선이고 나 이방원의 대의다. 이방원의 대의가 곧 조선의 대의인 것이다. 대의? 지랄하지 마시라 그래! 지랄. 그래, 그거였어. 그거였구나. 지은아,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방진이 문제가 아니오라. 상황 전하께 빈찬압의 의미도 나의 답도 알았다. 예. 너희들은 이제 이 방진을 모두 지우거라. 놀이는 끝났느니라. 예. 또한 무휼, 넌 지금 즉시 나의 침소로 가서 옥새와 어두와 오매패, 상아패를 가져오너라.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시간이 없다. 어서! 마마, 폐하도 준비를 마치셨답니다. 나오시죠. 네. 황후마마 나오셨습니다.
아름답네요, 선희 씨. 폐하가 더 멋지세요. 초간택 때 필요한 옷을 찾으신다고요? 우선 송화색 저고리가 필요하고 그 위로 입을 덧저고리, 또 다홍치마 정도? 솜씨부터 살피고 난 연회 정화를 하네. 명문 거정 민대감 때 외동 따님이시네. 우리 아가씨 나가실 때까진 다른 계급 받지 마시오. 예, 그리 악조하였으니 그리 해야지요. 마음에만 들면 재간택 때 필요한 금박저고리 치마, 또 그에 걸맞는 장신구까지 모두 구입할 것이네. 재간택의 삼간까지 이미 통하신 거나 마찬가지시지. 헌데 이상하게 색감들이 밖으로 튀어나온 느낌이야. 나비를 부르는 꽃들의 유혹 같은 느낌을 살려보려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직접 옷에 염색을 드린 것이고요. 나비가 꽃을 찾는 것이지 어찌 꽃들이 유혹해? 그것은 비유이고, 사내에게 사랑받는 옷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경박해. 난 그런 거 필요 없네. 내가 필요한 옷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양의 무치 같은 색감이야. 그래서 늘 한결같고 근엄해 보이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그것이 왕후의 덕목이니까. 뭘 하는 게냐? 아무래도 자네와 난 맞지 않는 것 같네. 자네 옷은 아름답지만 내가 원하는 전통이 느껴지지 않아. 허나 나로 인해 다른 계급 받지 못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 아닙니다. 옷을 팔지 못했으니 당연히 대가는 받지 않습니다. 여인인 너를 뭐라 부르면 좋겠느냐? 홍 라온입니다. 좋아. 홍 라온. 라오나. 그러고 있으면 내가 진짜 못 알아볼 줄 알았어? 죽었다고. 난 정말 죽었는 줄 알고. 아니, 무슨 짓을 저지를지 걱정이 돼서
죽을 수가 있어야지. 다시 못 보는 줄 알았댔어. 저. 두 사람이 어떻게 남들아 죽었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남현이 너 당장 두 사람 다 무사였구나. 잠깐만. 근데 저 진짜 아픕니다. 놔주십시오. 저 죽은데? 아 진짜 아픈데. 아.